ABS 온라인 PT 트레이너 한주입니다. 오늘은 처음 진행하는 컨텐츠인 투데이 워크아웃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건데요. 투데이 워크아웃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웨이트 트레이닝 편과 이제 목적별 트레이닝 편을 이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요, 이제 목적별 트레이닝인 이제 어떤 공간에서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이제 하체 부실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총 6가지 동작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의자를 이용한 박스 스쿼트 동작 3세트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이거는 15회에서 20회 반복을 기준으로 들어갈 겁니다. 휴식 시간은 상황에 맞게 편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길지만 않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의자를 받치고 하는 어시스트 런지 동작, 이제 초급자 버전과 기본 버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설명은 이따가 제가 하면서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20회 반복으로 3세트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휴식 시간은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게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은 정적 운동 동작인 이제 스쿼트, 최대한 버티기 동작을 들어갈 건데요. 이거는 뭐 굳이 뭐 몇 초를 버텨라는 아니고 그냥 최대한 많이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는 걸로 해서 총 3세트를 진행할 겁니다. 휴식 시간은 그 전 운동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동작은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두 가지 동작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서서 할 수 있는 이제 스탠딩 전굴 자세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나머지 설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여기서 그림과 함께 이따가 제가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 동작은 아무래도 이제 활동량이 적은 직장인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평소에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 이제 집에서 뭐 자가 근무를 하면서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체력 단련과 동시에 이제 근력 향상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분명 도움이 되니까 오늘 잘 봐주시고 따라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투데이 워크아웃 하체 부실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를 이용한 이제 박스 스쿼트 동작을 들어갈 건데요. 15회에서 20회 정도 3세트를 들어갈 거고요. 쉬는 시간은 그냥 이제 너무 힘들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완전 나는 하체 근력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찍고 올라오세요. 의자를 찍고 오는 이제 스쿼트. 자, 일곱, 여덟. 그래도 이제 여기서 근력이 좀 붙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의자 닿기 전에 의자가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전에 이제 일어나 주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15회에서 20회 정도 반복을 해주세요. 속도는 상관없이 너무 긴장만 풀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세트 끝나면 휴식 시간은 편안하게 가져주시고 이제 옆에 있는 안 움직이는 옆 직장 동료분들에게도 같이 권해서 그룹 운동으로도 해주시면 상당히 즐겁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좀 더 편안하니까 이제 같이 즐기면서 하시면 같이 비만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도 챙기고 이제 부실한 하체도 같이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체력이 조금 더 좋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은 또 이제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연성도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면 스트레칭 동작도 들어갈 건데 굳이 끝나고 하실 필요 없이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옆에 있는 이제 김대리한테도 이제 권해주고 이제 과장님한테도 권해드리고. 자,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쉬었다가 마지막 한 세트를 하고 그 다음 동작인 직장이기 때문에 의자를 항상 이용해서 운동을 들어갈 거예요. 자, 저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둘, 이제 3세트째 마지막 세트예요. 여섯,
7, 8, 9, 10 하나. 참고로 맨몸 운동이지만 워낙에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 직장인분들은 활동량이 없기 때문에 이 동작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심지어 저도 숨이 찹니다. 자, 오케이, 그만.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의자를 이용한 런지 동작을 들어갈 건데요. 런지 동작은 두 가지 동작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이제 나는 런지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잡고 이런 식으로 런지 동작을 들어갈 거고요. 다리 근력도 부족하고 유연성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무릎을 그냥 뒤로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조금만 앉아주세요. 자, 저 조금만 더 쉬었다 들어갈게요. 자, 이럴 때 다 같이 이제 얘기도 하면서 호흡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런지 동작으로 10번, 그리고 두 번째 런지 동작, 쉬운 동작으로 10번 보여드릴게요. 런지 또한 3세트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20발자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작. 런지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직으로 앉을 거예요. 자, 둘, 셋, 넷. 의자를 잡아주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균형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이 균형을 잡기 편하라고 잡아주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렇지, 이제부터 쉬운 동작. 그냥 다리를 뒤로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앉아주세요. 자, 이게 아무래도 가동 범위가 더 안 나오기 때문에 근육을 소극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너무 다리를 뒤로 뻗어서 과장님 의자 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숨이 차는데 활동량이 적은 직장인분들은 더 힘드실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매일 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격일로 해주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최소 주 2회 정도만 실천해주셔도 충분히 이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주변 분들이랑 같이 이제 권유해 주셔서 네,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들어갈게요. 저는 그래도 트레이너니까 첫 번째 동작으로 자, 여기서 조금 더 균형 감각과 이제 체력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의자 잡을 필요 없어요. 저도 힘이 빠지니까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상황에 맞춰서 중심을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직접. 그래서 같이 그냥 따라하면서 시간에 맞춰주셔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한 발.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가 호흡해주시고, 이게 오늘 처음 들어가는 이제 투데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인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맨몸 운동 말고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도 들어갈 거예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한 날은 죽을 것 같습니다, 왠지. 자, 마지막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10개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칠 위험이 있어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너무 훅 내려가지 말고 부드럽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내려가세요. 와, 힘들어. 아무래도 밤에 찍는 거다 보니까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가 더 잘 될 것만 같습니다. 집에서 먹지만 않는다면요. 이렇게 운동해놓고 과식이나 야식 폭식 조심해주세요. 오케이, 그만. 자, 이제 세 번째 운동인 정적 스쿼트 동작을 할 건데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이냐면 그냥 스쿼트 자세로 최대한 버티는 동작이에요.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동작을 통해서 충분히 다리에 피로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많이 못할 텐데 실패 지점까지 갈 거예요. 저는 그래도 편의상 한 30초 정도 버텨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스쿼트 동작 자세로 버티는 거예요. 자,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괜히 30초라고 말한 것 같아요. 생각으로 되게 힘드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제가 원래 트레이닝을 할 때는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되게 진지하게 말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운동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부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잊지 않게 최대한 진지하게 트레이닝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력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운스 주셔도 됩니다. 자, 오케이. 장난 아니에요. 자, 이것도 3세트인데요 그냥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평소에 운동할 때 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땀이 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운동하실 때 충분히 주변에 뭐 땀수건이나 이런 걸 꼭 챙겨주세요. 자, 과장님도 닦아주고 김대리도 닦아주고. 자,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관절이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너무 내려가지 마시고 살짝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수평이 아니라 살짝 든 상태에서 버텨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도 힘듭니다. 자, 10초만 더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초 빨리 채는 것 같아. 오케이, 그만. 네, 잠깐만 쉬었다 마지막 한 세트 더 들어갈 거고요. 자, 아마 마지막 세트쯤 왔을 때는 아마 다리가 막 탈탈탈탈 이제 털려가지고 이제 힘이 잘 안 들어갈 건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의자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안 되면 버텨 무조건, 아니면 막 손으로 잡아주셔도 돼요. 어쨌든 다리 근력은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력은 증가를 하고요. 자, 버티세요. 자, 10초만 더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근력 운동 동작은 총 3가지로 3세트를, 자, 종목당 3세트를 들어간 거였고요. 이제 나머지 3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이제 2가지 동작은 의자를 이용해서 들어갈 거고, 나머지 1가지 동작은 그냥 서서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자, 이제부터는 뭐 쉬는 시간은 필요 없고요. 이제 지속 시간은 한쪽당 한 20초 정도 길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쭉. 자, 올려주시고 눌러주세요. 자, 눌러줄 때는 호흡을 내쉬면서 후. 억지로 뒤에서 막 눌러달라고 하지 마세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쭉. 제가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하면서 저도 유연성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세트 개념은 없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길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는 좀 유연성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세트 사이에 쉴 때 같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동작을 세트 사이에 넣어주면요 이제 아무래도 운동 효과를 좀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이제 심박수에 대한 부분이 생각으로 쉽게 잘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제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좋지만 그것도 좀 체력이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들어가고 이제 운동 후에 이제 스트레칭 동작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심박수로 내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동작.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쩍벌. 쩍벌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자, 바깥쪽으로 팔을 밀어주면서 앞으로 숙여주세요. 쭉. 자, 이러면 이 허벅지 안쪽이 늘어날 거예요. 쭉. 자, 이걸로는 나는 자극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의자에서 안 하셔도 돼요.
띄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앞으로 숙이고 자, 좀 더 강한 스트레칭 원한다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숙이고 쭉 좌우로 눌러주고 이것도 한 20초 정도 최소 눌러주시고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마지막 스트레칭 동작 전구 자세 다리를 모아주시고 자, 쭉 눌러주고 여기서 무릎이 구부러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최대한 펴주셔가지고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세요 이것 또한 20초 이상은 눌러주셔야지만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눌러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바운스도 아주 살짝만 속곡적으로 주세요 오케이 그만 자 여기까지 이제 하체 부실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동작 자체가 이제 여섯 가지 쉬운 동작으로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은 이걸 보시면서 이제 처음에 소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